2021년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장윤호 시의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친구들이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울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또 토론자로 나선 김희종 울산연구원 박사는 정원산업박람회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